네. 김천 황금시장에 오늘도 또 왔습니다. 가을이라 쪽파가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양파 뭐 정도 판대요. 김천 황금시장. 아, 이 황금시장은요, 황금동 길가와 골목에 몰려있던 노점상을 모아서 1953년에 개설한 김천 지역 최대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각종 농산물 산지의 길목에 위치해 신선한 농산물이 직결되는 곳인데요.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20, 25, 31일에 열리는 전통 5일장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 여기는 방짜유기와 족발순대, 지레 흑돼지 국밥 아울러 시장의 신선한 농산물로 매년 열리는 김장철 양념축제는 김천 황금시장을 대표하는 축제 한마당이라고 합니다. 아, 에! 아, 연역 1964년에 이렇게 황금시장이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초가집도 이렇게 있었고요. 아주 오래된 곳이네요. 53년도니까 1953년도의 모습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초가집이에요. 예. 그게 이제 발전이 돼서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아, 비가림막도 했고, 대형 주차장도 추가로 했다고 합니다. 상점 안내도를 볼까요? 아, 저기 바깥에 주차장으로 기점을 해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데는 보리밥집인데 어디더라? 아, 여기 장군 순댓국이 여긴가 보다. 네. 일단 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한켠에는요, 쉼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아, 시장 이름 걸맞게 황금돼지가 저렇게, 황금돼지가 깔깔깔 울고 있네요, 저기. 아, 귀여워라. 황금돼지가 이렇게 웃고 있어요. 여기 어렸을 때 우리 사방특인가? 7, 8, 5. 이렇게 했던 사방치기 놀이도 있고요. 꼬리에다가 리본 단 걸 보니까 여자도 황금돼지 같아요. 가을이 왔음을 보여줍니다. 주변에 식물들이. 황금돼지 창고. 여기는 뭐 화장실이 양쪽 다 여자 여성용이에요? 나 안 갈래. 아, 근데 지금 안 가면 못 가. 오늘은 장날이 아니라서인지 안산하네요. 여기 김밥집 있네. 아기 김밥, 묵은지 김밥, 야채 김밥, 매운 오징어 김밥. 오늘은 김밥집이 김밥 축제에 가셨나? 아, 김밥 축제 안 갔어요. 있을 거예요. 예. 이따 오다 파야 되겠다. 오늘 김천 시내에 있는 김밥집이 다 김밥 축제 가서 텅텅 비었어요. 돼지국밥도 이렇게 팔고요. 아, 여기가 김천 방짜유기로 유명한 곳인가 봅니다. 아, 이운영 명장이 운영하는 100년 소공인 선정 중소 벤처기업 부장관상 표창장 수상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방짜유기 황금시장 상인회지. 이제 김장철이라 보궐대가리도 있고 각종 건어물들이 많습니다. 아, 저기 황금순대집에 드디어 왔습니다. 자둑. 이거 노선이에요? 짜신 거예요? 네. 와. 이렇게 땅콩도 살고요.
여기서 샀어요. 응, 여기 응 맞다 여기다. 샀었니? 아니. 응. 요거야 요거. 응. 요거를 내가 사갖고 왔거든. 요거 하나, 요거를 하나 사갖고 왔는데 응. 나 혼자 다 먹어버렸어. 응, 맛있어. 우리 간바람에. 카드는 안 되죠? 돼요? 아. 이거 저 이게 이거 이게 맛있어. 이거 살코기야. 이거 뭐 어디 고기야? 이거는 살코기야. 근데 얘는 머리고기인데 얘 하나 얘 하나 산 게 맛있어. 두 가지 사가야 돼. 나는 얘도 먹을 맛있는데 줄 모르니까. 얘는 이제 애주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술 안 먹은 사람들이 먹고. 저 요거 하나만 주세요. 우리 식구도 하나 아니야. 내가 사줄게. 응? 뭘 언니가 사줘? 아니. 왜? 내가 사줄게. 나는. 요거, 요거나 그거나 똑같나? 똑같은데. 이거나 똑같은. 똑같은 거? 나는 이거, 우리는. 그거는 뭐야? 애주가라. 아, 애주가라는 그거 먹어야 되나? 이건 애주가들이 먹는 거예요. 비주는, 비주가는 못 먹어. 비주가는 전데 비주가는 못 먹어요. 비주가는 해당이 안 돼요. 젓가락은 안 주셔도 돼요. 아니요. 그냥 이거, 여기 김청 기념이요. 아, 김청 기념이요? 와, 선물 받았습니다. 응. 한 번 더 싸지, 이서. 아이고. 응, 여기서 다 싹쓸 했잖아. 응. 하나 더 무지개. 우와. 그때는 사모님 혼자 파셨는데 오늘 사장님 계시네. 그때 어디 놀러 갔다 오셨어요? 예? 어디 놀러 가셨냐고요 그때. 아니요. 사모님 혼자 바빠가지고 막. 아 그래. 네. 아 있었어. 아. 같이 계셨는데. 아 황금순대 집에서 족발을 너 족발이 아니지 이건 이거 뭐야 이거? 머릿고기라. 머릿고기래 머릿고기. 아. 머릿고기 있습니다. 여기는 땅콩. 시장이 이짝저짝 다 있구나. 배추. 언니 카드 받았어? 응. 오. 이게 오, 여기는 또 반찬 가게네. 반찬 한 팩에 5,000원이래. 양이 많네, 그지? 오, 양이 많다. 여기 재래시장이라 싼가 봐요. 우리 아저씨 고추부각을 좋아하는데. 아 고추부각이야. 이게 땡초리는 맛있어. 고추부각은 저거 껍데기 이거 물김치 산다고. 아 물김치 물김치도 이렇게 하는구나. 아이고 되게 연하네. 요게 짱 맞지. 보람이 식당 앞에 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알타리, 알타리도 사고. 기대기가 뭐야? 기대기는 돼지 기름. 아, 기대기는 돼지 기랍니다. 여기도 반찬 가게네. 요거는 저 뼈다귀. 볶는 거 맛있어요. 어, 뼈다귀도 볶는구나. 똑같은 건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난 자꾸 그러면 똑같아요. 이게 그런 거 하나. 아이고, 할머니가 화났어, 화났어. 막 고른다고 화났어. 여기는 떡집엔 떡은 다 팔리고. 머릿고기. 머릿고기? 저번에 우리 신랑이 이거 해보더니. 아니. 족발도 맛있는데. 왜 머릿고기는 신랑 준다고 사놓고 산다고 해서 왜 집에 안 가져왔냐. 그러면 다 팔려가지고 살라고 했는데 없었어. 아니, 언니가 끝인가 봐, 끝. 응. 끝이다. 그럼 가야 돼. 여기가 언니 과일 사준 데가 여기 아니야? 귀여워. 근데 왜 없어. 오늘 쉬는 날인가 봐. 그런가 보다. 그러네. 오늘 우리 장이 쉬구만. 아니야, 여기 아니요. 여기 아니요. 저 짝으로 가야 돼. 저 짝으로 가야 돼. 아니, 저짝 끝이야.
그래? 바뀌었나 자리가? 아니 요거 말고 황금시장 요거 맞잖아. 황금시장 맞아. 근데 왜 그 가위가게 맞는데 요거 가위 싫나봐. 우리가 차를 그때 정리 세웠잖아. 응, 여기는 메뚜기 식당. 메뚜기 쌀 파네. 아 여기는 지레순대. 지레순대 뭐야? 순대? 아바이 순대. 아 지레순대 아바이. 어, 저 안에도 안에 여기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여기 다 모였네? 여기 안으로 다 들어갔네? 어? 여기 순대국 먹을 일이 다 들어갔네. 맞아요. 안에 다 있어. 아, 이 집이? 들어가 볼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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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일이 다 오셨네? 아, 앉아서 하는 거 없나요? 예, 어머, 만 원이에요, 여기 만 원. 아 순대 아 이게 여기 순대예요? 네. 아 만 원이네. 아니 못 먹어요 순대를 못 먹어. 순대를 못 먹어요. 막걸리 한 잔. 아니 술도 못 해요. 아이고야 만 원이네. 지레 순대. 아. 언니 저 집 순대는 내장에다 직접 한 거네. 어? 내장에다 직접. 그게 뭐 무슨 말이야? 순대를 어. 우리 비닐이로 해잖아. 알아요. 근데 내장에다 해놨어. 안 돼지 내장에다 직접 했다고. 아 순대가? 어. 알아요? 예? 그걸 알아? 아 가서 보니까 저기. 근데 저는 못 먹어요. 예, 못 먹어. 비닐이가 네. 내장하고 똑같아. 아. 응? 지금 그 내장은 여기야. 아, 여기는 다 내장이. 응, 직접. 아, 아바이 순대 그냥 직접 그렇게 한 거야. 자리가 만 원이야. 응. 요즘에 시골이 좀 잘 나와. 응. 엄청 잘 나와요. 아, 국도 이렇게 사는구나. 류사 제밥 김밥 주문. 맞아요. 김동이 좋아하는데. 우. 살림책이. 아저씨들이 살림을 하는구만. 반찬을 다 사는 거 보니까 나오더니 응원하느라고 한 시간이 있어. 반찬 할 시간에 다 스밍해야 되니까. 어? 그쵸? 스밍해야 돼서 반찬 할 시간들이 없어 다. 우와 그렇지. 아이고 누가 내 입맛 아, 저 짝이네, 과일이. 그때는 저 짝에서 들어왔어, 우리가. 아니야. 저기서 들어와서 이제 저기 과일가게 저기 있잖아. 아니야, 저기서 들어왔어. 응? 그랬어? 과일가게 없던데? 어. 이쪽으로 들어왔어 그때. 응. 아니 저번에 먼저 번에. 지금 여기 우리밥집에서 차 세운 게. 응. 저기야 과일 가게가. 아 족발은 어디요? 여기 여기서. 고깃살. 응. 예. 족발. 머릿고기 써시네. 그쵸? 족발 얼마예요? 12,000 아니야. 예. 이거 사가면 또 저기 상추도 사야지. 응? 상추? 상추 없이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상추 없이 먹어도 너무 맛있대요. 이 아저씨가 좋아하니까 사다리. 그래. 12,000원이래 쪽발. 맛있게 생겼어. 야들야들. 이거 일부러 요번에 다른 아리세가 이거 사러 또 왔잖아 지금. 이번에 네. 다음에 또 온다고. 맛있게 생겼지,
족발, 족발. 족발? 네? 우리 집 파 먹고 컸어 지금. 여기 집? 아니 호주기 가수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기서 먹고 살았다고? 여기 있을 때. 네. 집밥 먹고 살았어. 집구밥이야.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집구밥이 뭐예요? 집구밥. 직구... 치킨. 아 치킨. 아, 못 알아. 치킨 먹고 살았다. 아니, 아무도 못 알아듣겠다. 네. 우리 별님이 거기 치킨 먹고 사서 살았대잖아요. 여기 사장님. 사장님네 치킨 먹고. 고등학교 때. 아, 그럼 잘 아시겠네. 이걸로 찾으셨고. 네. 한 번에 몇 마리 시켜 먹어요? 별님은? 고등학교 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응. 한 마리지. 한 마리. 예고 다닐 때. 그 먹고 싶어도 못 먹었네. 그렇지. 영화하고 똑같아요, 영화하고. 김천 거기서 반대해요? 뭐를 반대해요? 호중이 길목 세나가라. 그건 저희들도 모르죠. 그렇지, 모르지. 여기서 뭐 여기까지 정보가 오나요? 그저 김천이 안티들이 하는 거. 안티들이 그냥 하는 소리하고는. 우리가 저쪽에 가는 거야. 저쪽에. 언니 어디 갔어? 예. 이 언니 어디 갔어? 네? 아이 보는 게요 그냥. 아, 뭐 여기저기.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떡들도 많고 새우젓도 팔고 야 이것도 호박 대호박 야코박 여기네 그때. 아 그때 여기다 서있었지. 저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세는 거지. 어. 아 이쪽에서 시장님 고나하네. 좀 땅도 많이 사갔는데. 이거 저쪽 길에서 이쪽으로 온 거죠 지금. 네. 저번에는 여기다 세웠거든. 저번엔 차를 여기다 세웠지. 생강콩이 맛있다고. 쪄서 맛있다가. 아 맞다 저쪽에 샀는데. 이게 제일 좋대. 어디 가가지고 응? 가는 거 어디? 이제 오늘 심심하다. 아니요, 멋진 거든데. 나는 그대로. 이 언제 어디 갔어? 아니고 두부도 아니고. 아리스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고구마도 있고 다 어디 갔지? 다 어디로 갔지? 저분이 예, 우리 별님이 고등학교 때 저 사모님한테 맨날 통닭 시켜 먹었대. 아, 통닭 시켜 먹었대. 통닭 시켜 먹었대. 이 아줌씨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비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들 사셨어요? 여기서 많이 샀어요. 예? 아니, 반찬, 이거. 반찬 다 산 거 보니까 아리스들은 스밍하느라고 반찬 할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다 사가시네. 행보다 행보. 그러니까, 맞아, 아니지요. 그럼 그리고 와서 또 이건 뭐 이거는 부각이에요? 이거는 고추 부각? 명태. 아 명태도. 껍데기. 이거는 개조림. 개조림이요? 이건 만 원. 이거 네. 5천 원. 개 새끼 조림. 아 새끼개 새끼개 조림. 되게 전체를 다 씹어 먹을 수 있어요. 네, 맛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었다는.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아니 그렇지 말고 괜찮아요. 야 지옥이 어때? 김밥을 축제에서 못 먹었으니까 여기서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김밥 살 수 있어요? 끝났어요? 오늘은 김밥 못 먹는 날이네. 아이고야 오늘도 영업이 끝났어요. 아이고 김밥 못 먹 끝났대요. 오늘은 김밥 먹기 다 틀렸네. 아 미치겠다. 김밥 숙제에서 김밥 못 먹고 가네. 아이고야 여기 언니 김밥 좀 사 먹으려고 갔더니 방금 마감됐대. 오늘은 김밥 못 먹는 날이야. 저기로 다 가버렸어 그래. 김밥 아, 끝났어. 아니 여기는 했어 지금까지. 그래? 어, 살라고 지금 들어갔더니 끝났대. 아, 뭐 차도 없어 지금 차 어디로? 그러니까 다 김밥 직지사에 다 가있나 봐. 자, 이래서 오늘은 김밥 축제 왔다가 김밥도 못 먹고 갑니다.